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인데 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 당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짓이냐.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끝나고 한달 넘게 남았는데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뭐 당대표 한다고 어쩐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제 그좀 있으면 이낙연 대표가 3월 8일이면 네. 우리가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또 우리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3월 8일 날 이제 그만두시면 이제 김태년 비대위 체제로 그렇게 될것 같아요. 가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겁니까? 네네. 그 이낙연 대표는 아마 선대위원장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월 7일 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끝나고 아마 5월 중에 전당대회, 아, 5월에 전당대회. 예, 임시 전당대회죠. 그래서 최고위원은 그대로 스테이 하고, 당대표만 잔여 임기. 이낙연 당대표 잔여 임기. 그래도 대선을 지휘하실 분이네요. 한 1년? 1년 정도 하게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의원님 당대표에서 도전하세요. 저번에. 아직 생각은 없어요. 아니, 이제 제가, 시사타파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했는데, 이런 거죠. 아, 지금 당대표를 하면, 대선에 내가 도움이 되나? 한 표라도 끌어오는데 내가 도움이 되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했어요. 12월 말까지. 근데 1월달이 들어오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로 제껴놓고 무념무상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자. 무조건 이기자.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인데 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 당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짓이냐.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끝나고 한달 넘게 남았는데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뭐 당대표 한다고 어쩐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홍영표, 지금 전 우원식 이세 명이 지금은 서울, 부산에 다 가서 올인해요. 거기 올인해야지. 아, 예를 들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좀 도와주세요. 이말할 시간에 저 당대표 할 테니까 저 당대표 도와주세요. 진짜 이러면 그래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잘못되면 그렇죠. 어떡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권에 도전하는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은 당분간 중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끝날 때까지는, 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저는 솔직히, 좀 못마땅해요. 그런 부분이. 네. 이런 얘기 정청래 의원님 딱 나왔네요. 의원님께서 지금 진짜로 서울시장 그 되기 위해서 당선되기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세요. 진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은 저희가 압승할 수 있다는 게 강남 빼고 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진짜 내 선거다 생각하고 으쌰으쌰 갖고 자기 지역구에서만 활동하셔도 왜냐면 저희가 2018년 지자체 지방선거를 완승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자체가 90% 이상이다.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니, 길게 해주세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질 때예요. 아, 나 얘기 안 돼. 그때 제가 마포 을한 지역구에서 2만 1,282표 차로 이겼어요.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 지역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 거죠. 2만 1,282표 차로 이겼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20만 표겠어요. 그런데 그때 각 지역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진짜 자기 선거처럼 뛰었으면 저는 지지 않았다고 지금 확신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도 안 돌아다니고 그냥 골목에 서 있고 그런 제가 것도 있었고. 제 지역구 차가 다른 지역구 차에 휘발유 값이 7배를 썼어요. 저희 그만큼 지역 차가. 돌았다는 거지 막 계속. 계란 장수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도 얼마나 했으면
하루에 8,000번을 제가 문재인 이름을 제가 얘기했어요. 정청래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30, 40km로.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걸 지금도 기억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의원님 제가 정청래 의원님 꽤 오래 봤잖아요. 본인 선거운동보다요. 근데 네. 저 솔직히 어려울 때 많이 봤거든요. 네. 남 선거운동 지지해야 되죠. 네. 맞아요. 제가 제 아내가 제 선거운동 할 때 발바닥이 찢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제대로 의원님 막 그렇게 안 근데 그때 제 발바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토탈 해보니까 23만 번을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문재인. 그렇게 하면 이겨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내 선거처럼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결정 안 된 30%가 있어요. 그분들이 아, 우리 동작에서 이수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네. 아, 이수진 밭이라도 한 표 찍어줘야지. 이거거든요. 저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은 더 많이 다녔어요. 추운 날. 진눈깨비 무작위 온 날 있어요. 진눈깨비 맞으면서 다니는 거야. 어떤 날 영하 17도인 적이 있어요. 체감온도 25도. 그때는 장갑 두 개, 세 개 끼고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데 나가지 말래요. 아, 이럴 때가 더 기회다. 이렇게 추운데 다니는구나. 아이고, 찍어줘야지. 그때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엄청나게 홍대, 마포 다니면서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가 되는 것은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또 많잖아요. 시의원. 저도 그 자기 선거처럼 뛰면 이깁니다. 네. 안 그러면 위험해요. 이런 순간에 무슨 당대표 막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이래야 되냐고. 솔직히. 뭐가 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